안녕하세요, 여러분. 성남 보훈 철학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 추석날이나 설날, 성묘는 단순한 전통 행사가 아니지요. 조상님과의 소통이자 후손들에게 복을 기원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오늘은 성묘의 의미부터 절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성묘시 알아야 할 꿀팁까지 모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성묘의 모든 것을 마스터할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님과의 소통하는 성묘는 단순히 묘소를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가족의 뿌리를 기억하며 조상님과의 연결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지요. 성묘를 통해 조상님께서 후손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해 주신다는 믿음이 강하며 성묘를 자주 하여 조상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성묘는 명절에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묘는 주로 추석, 설날, 한식 등 명절에 이루어지지만 평소에도 자주 성묘를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조상님의 은덕을 받고 또 이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시로 성묘를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묘를 위한 기본 준비물로는 뭐가 있나요? 술, 과일, 떡, 말린 고기, 포라고 하죠. 그리고 식혜, 간단히 주가포회라고 합니다만 이 조상님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 가지고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물건이 있죠. 어떤 겁니까? 이 복숭아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복숭아는 귀신을 쫓는 과일로 조상님께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성묘를 할 때는 경건한 마음과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묘소에 도착하면 먼저 벌초와 묘소 주변 정리를 하고 성묘를 진행하는 게 좋은데요. 이 벌초 시에는 긴 옷을 입고 벌이나 뱀을 조심하며 애초기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 장비를 꼭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성묘 중에는 조용하고 진지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또 큰 소리로 웃거나 대화를 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이 성묘 시에 절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요. 지방이나 가정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벌초하는 것도 대부분 미리 보름 전에 한 달 전 벌초를 하고 명절에는 성묘만 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 성묘시에 절하는 방법은 지방이나 가정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자는 두 번, 여자는 네 번 절을 하지만 절의 횟수나 방식이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절을 할 때는 공수법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남자는 왼손이 위로 올라가야 되고 여자는 반대로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절을 하면서 조상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묘 후 남은 음식은 묘소에 두지 말고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음식이 묘를 훼손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유입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남은 음식은 가족끼리 그 자리에서 나누어 드시는 것도 좋으며 또 조상님에 대한 예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전통 풍습으로 거수레라고 하면서 음식을 던지는 풍습이 있죠. 멧돼지라든가 산짐승을 묘지로 끌어들이는 상황을 만들게 되기도 하는데요. 꼭 해야 된다라면 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성묘의 적절한 시기와 시간대를 좀 알아보면 성묘는 주로 명절에 이루어지지만 평소에도 자주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른 아침에 성묘하는 것이 좋다고 전해집니다. 아침에는 조상님의 기운이 강하게 내려온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성묘 시 조상님께
진심으로 인사를 드리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묘소를 관리하는 꿀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소의 잔디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낙엽이요. 많이 쌓이면 그게 썩어서 잔디에 거름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제가 묘지 간산을 갔더니 일부러 잔디 거름대라고 덮어놨다라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 낙엽이 쌓이면 잔디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통풍이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햇볕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요. 묘소 주변에 나무들이 많이 있죠. 처음에 산소를 만들 때는 나무들이 작았단 말이에요.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그 나무들이 굉장히 커서 통풍을 다 뒤덮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통풍이 가까이에 나무를 심지 말라라는 얘기가 이 때문입니다만은. 일단은 나무 가지를 적절하게 전지를 하여서 햇볕이 잘 들도록 해야 합니다. 햇볕이 잔디의 생장을 돕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묘소의 잔디 위에 적절하게 모래나 흙을 얇게 덮어서 잔디가 마르지 않도록 하면은 아주 잘 자랍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정도는 퇴비를 주게 되면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잔디가 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잔디가 일부 고사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죽은 잔디는 빠르게 제거하고 새 잔디를 심어야 묘소가 항상 깔끔하게 유지가 됩니다. 정기적인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며 잔디가 건강하면 묘소도 아름답게 잘 보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상님께 드리는 진심입니다. 겉모습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조상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성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성묘 갈 때에 그냥 성묘 하지 마시고요. 꼭 조상님께 한번 빌어보세요. 이 소원 비는 것은 다른 영상에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묘를 통해 가정에 복을 기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성묘는 단순히 조상님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복과 기운을 지원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성묘를 통해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또 조상님의 복을 받아 가정이 번창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묘 후에는 가족과 함께 좋은 음식을 나누고 조상님께 받은 복을 잘 활용하여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성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상님의 응덕을 받기 위한 성묘는 단순한 명절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꾸준히 실천할 때더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풍성하고 넉넉한 추석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